전통문화의 고장 경북 안동. 우리 전통 한지 만들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유병섭입니다. 국내산 당나무 껍질과 황촉규 점액을 이용해서 손으로 뜨는 종이를 한지를 생산하는 것을 한지 제조원이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전통 한지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한다는데 제일 먼저 당나무를 채취하고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예, 한지 원료인 당나무입니다. 1년 사이에 한 1m 올 정도로 자라는데 겨울에 나무를 나뭇대로 빚는 다음에 삶아서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이제 한지 만드는 재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당나무와 함께 한지의 주 원료가 되는 황촉규는 무궁화과에 속하는 풀이다. 잎과 뿌리에 점액이 많기 때문에 당나무 껍질과 섞는 데 중요한 풀감으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 벗겨서 말린 당나무 껍질은 삶아서 햇볕 좋은 여러 날 동안 물 속에 담가 놓는다. 다음은 표피에 남아있는 티를 일일이 골라내야 한다. 티를 깨끗이 긁어내지 못하면 한지가 지저분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닭을 이젠 두드릴 차례다. 섬유가 풀어지도록 평평한 돌 위에 올려놓고 나무방망이로 두드린다.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한지를 뜨게 되는데 전통적인 흘림뜨기 방식으로 뜨게 된다. 대나무로 만든 틀을 앞과 뒤, 옆으로 흔들자 정말로 한지가 만들어진다. 한지는 벽이나 나무에 붙여서 말린다. 덜 마른 한지를 여러 겹 포개놓고 계속해서 두드리면 치밀하고 매끈한 종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기에 한지는 천년의 세월을 숨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지를 만드는 작업은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배우기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잊고자 하는 이수자들도 몇 안 되는 실정이라는데 어릴 적에 그 어른께서 하시는 것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워낙 힘든 일이다. 이걸 뭐 한지로 하는 것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시는 가업을, 어른 하시는 가업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한지 제조법을 가업으로 이으며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관광명소로 발돋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 고맙습니다. 메태점만 하더라도 한지하면은 되게 창호지, 문종이, 글씨 쓰는 종이 이렇게 몇 가지의 한정된 품목만 이제 생각이 쉬웠는데 최근에는 우리의 국력이라든가 국민 속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계 속에서 한지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그 한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와 그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많은 양은 서울 인사동, 부산 국제시장, 대구, 대전, 광역시 위주로 한 7, 80%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필방, 화방 또는 최근에는 그 인테리어 벽지 용도로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그 G20 정상회의장에도 한지 벽지가 들어갔는데 이런 인테리어 가게 쪽에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옛것을 되찾자는 기운이 퍼지면서 서예나 닭종이 공예에 뜻을 두는 전통문화 애호 인구가 확대되고 있음은 참 다행한 일이다. 각각의 결이 살아 숨쉬는 듯한 당나무의 질감과 식물의 뿌리, 잎, 줄기에서 얻어진 천연재료로 만든 한지 공예품을 감상하노라면 우리 옛 선조들의 혼과 얼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예, 한지는 그 백지라 일컬을 정도로 사람의 손이 100여 번 가서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끈기와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열정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지 만들기를 고집스럽게 업으로 잇고 있는 주인공의 바람처럼 우리 한지 문화가 다시 꽃 피워지길 기대해본다. 우리나라의 한지는 고려시대부터 그 명성이 높아 중국인들도 제일 좋은 종이를 고려지라고 불렀고 송나라의 손목은 계림묘사에서 고려의 닭종이는 빛이 희고 윤이 나서 사랑스러울 정도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한지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가업을 물려받거나 이수자로 들어가 그 과정을 익히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학력이나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지 제작 과정은 개인 공방이나 한지 제조회사에서 직접 한지를 만들면서 익힐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05년부터 전통 한지 제조 기술을 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데 한지장이라는 명칭으로 한지 제조 기술을 인정받게 됩니다. 한지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 생활사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장식품이자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혼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한지. 천년 이상의 생명력을 가진 소중한 문화유산 지킴이 한지 제조원이었습니다.